나는요, 뽀로로 택배차 운전기사. 오늘도 친구들 집에 배달 갈 택배 상자들이 엄청 많이 쌓여있네. 그럼 상자들을 하나씩 택배차 짐칸 안에 넣어볼까? 먼저 열쇠를 열고 이렇게 문을 연 다음에 사다리도 내려줘야지. 좋았어. 그럼 이제 상자들을 짐칸 안에 넣어야지. 뾰로롱 뿡! 택배 상자 이동! 택배 상자 싣기 완료! 그럼 이제 문을 닫고 배달을 가봅시다. 짐을 다 실었으니까 이제 차에 올라타 볼까? 운전기사님, 저도 이제 차에 올라갑니다. 택배 배달 출발! 뽀로로 뽀로로 일어나 보세요. 택배 차에 짐을 많이 실어서 차에 기름을 좀 더 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름 좀 넣어주세요. 어? 기름이라고요? 아! 저것은 타이어 주유소 기름 로봇이잖아? 그럼 어디 한번 로봇 주유기로 기름을 넣어볼까? 오늘은 짐이 많으니까 5만원어치 넣어야지. 좋아! 기름이 나오는 호스도 차에다가 잘 연결했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주유 시작! 주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기름이 들어간다! 주유가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히히! 이제 주유 끝! 그럼 주유 호스를 빼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뽀로로 택배차 출발합니다. 저기가 바로 타이어 주유소구만. 오늘 저기 있는 기름을 모두 가져가서 헐크 로봇을 부활시키는 데 써야겠어. 그나저나 여긴 자동으로 기름을 넣는 곳이라서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만. 마음껏 훔쳐가야겠어. 이 만능 호스만 있으면 여기 있는 기름을 몽땅 뺏어갈 수 있지롱. 이제 이 버튼만 누르면 되겠구만. 에잇! 콸콸콸콸! 콸콸콸콸! 기름이 들어간다! 몽땅 다 들어간다! 으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기름이 전부 채워졌구만! 이 정도 양이면 헐크 로봇을 충분히 부활시킬 수 있겠어! 이로써 기름 훔치기 대성공! 그럼 누가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지! 휘리릭 슝슝! 지금 로봇이 고장났습니다. 차례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뽀로로 택배 배달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짜잔! 보시다시피 오늘 배달할 택배 상자를 남김없이 잘 전달해주고 왔지요. 어? 근데 타요 친구들이 왜 주유소 앞에 모여있는 거지? 이상하다. 타요 친구들, 무슨 일 있어? 아직 한 명도 출발을 안 했네. 큰일 났어, 뽀로로. 주유소에 도둑이 들어와서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몽땅 다 훔쳐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게 돼버렸다고. 도둑이라고? 진짜 큰일이네. 내일도 택배 배달을 해야 되는데 도둑이라니. 택배차는 엄청 커서 기름을 또 잔뜩 넣어야 되는데 말이야.
도둑은 내가 잡는다! 명탐정 패티 특공대! 패티야! 큰일 났어! 주유소에 도둑이 들었대! 걱정 마시라! 이 명탐정 패티님이 도둑을 잡아주겠다고! 나는 패티 특공대의 쪼수! 크롱 쪼수님이시다, 크롱! 그나저나 도둑을 어떻게 잡는다는 거야? 도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걱정 마시라! 도둑은 반드시 현장 주변에 그 흔적을 남기는 법! 지금부터 명탐정 패티님이 샅샅이 조사를 해주겠다고! 패티님의 조사 결과! 드디어 범인의 흔적을 발견했다! 범인이 지나간 곳은 바로 여기! 이건 틀림없이 범인이 흘리고 간 기름방울의 흔적! 이 기름방울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범인의 아지트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역시 명탐정 패티님! 지금 당장 도둑을 잡으러 갑시다, 크롱! 좋았어! 그럼 기름도둑의 아지트로 패티 특공대 출동이다! 이제 10%만 더 기름이 채워지면 헐크가 깨어날 것이다. 삐리리리. 앗, 대장님. 저기 웬 이상한 녀석들이 쳐들어왔는댑쇼. 삐리리리. 저기 봐. 저기 도둑 맞은 기름이 잔뜩 있어. 이 도둑 녀석들, 뺏어간 기름을 다시 내놔라, 크롱. 그렇지 않으면 아주 많이 혼날 것이다, 크롱. 으하하하, 웃기지 마라. 저건 이제 내 거라고. 그리고 저 기름을 다 먹으면 무시무시한 헐크 로봇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으하하하하. 뽀로로, 아무래도 안 되겠어. 더 위험해지기 전에 멍멍이 로봇으로 혼을 내주자고. 맞아, 멍멍이 로봇이라면 저 헐크 로봇이 깨어나기 전에 녀석들을 멈출 수 있을 거야. 패티! 뽀로로! 멍멍이 로봇 변신! 나는 지구 최강의 로봇, 멍멍이 로봇! 우와, 멍멍이 로봇가 나타났어! 좋았어! 그럼 조종칸으로 출동! 패티님이 나가신다! 와리오님, 제가 저 녀석을 막아보겠습니다. 삐리리리. 어림없다, 이 녀석들! 간질간질 사총사 출동! 이제 3분만 있으면 헐크가 깨어난다. 딱 3분만 저 녀석들을 막아라! 어림없다, 10초 만에 끝장을 내주겠다! 삐리삐리, 삐리삐리, 대장님, 온몸에 전기가 올라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삐리리리, 삐리리리. 으하하하하하, 상관없다. 이제 헐크의 충전이 거의 다 됐다고. 전부 한 방에 날려주겠다. 근데 제가 충전하는 호스를 빼버렸습니다, 크롱. 헐크는 아무래도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크롱. 으악, 저 녀석. 나의 헐크를 고장 내버리다니. 항복이다, 항복. 추, 다행이야. 패티랑 크롱이 도와준 덕분에 내일 다시 택배 배달을 할 수 있겠어.